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94번째 이야기 좋지 못한 징크스는 무시해라 브룩 씨는 연봉 20만 달러의 유능한 세일즈맨이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은 어느 집이나 대문이 꼭 닫혀 열리지 않을 것처럼 막막해 보였습니다. 매번 최종 단계에서 계약에 실패하곤 했기 때문에 어떤 징크스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룩 씨는 3개월 전 마지막에 가서 그만둔 치과 의사에게 화가 나서 그를 미워하고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도 그의 경우처럼 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었고 결국 사실화되는 악순환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브룩 씨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불행의 고리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고객들을 방문하기 전 자신은 어려움이나 장애를 모르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한 몸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잠재의식이 자신의 기대에 응답해줄 것을 믿는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습관의 형태를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확립함으로써 더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